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꾸준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도 좀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플러스이신 분은 조금 더 수익이 커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도 수익이 안 난다, 마이너스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매매를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수익을 내야 하는 장입니다. 근데 지금 수익이 잘 안 나신다라고 하시면 또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수익 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시죠? 아, 물론입니다. 네네. 수익을 내야 되는 장이 맞는 것 같고요. 미 증시 흐름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더 견조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번 주 한 줄평을 좀 하자면 횡보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횡보장을 이겨면서 재차적인 좀 상승 흐름이 강했던 기업들, 역시나 이제 어닝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강력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뭐 이따 좀 다루겠지만 3분기 실적으로만 가지고 이미 작년 한 해치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주에 굉장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기업들 이따 또 주강 특징제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실적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에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제롬 파월의 입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12월부터 긴축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미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또 그것보다 이제 국내 증시 조금 못 올라오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사실 최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디커플링 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견조했었고요. 결국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날 그 전날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4% 가까이 상승했었고요. 네네. 필라델피아 지수는 5.88%나 상승을 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목요일날 증시는 약간 뜨뜻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1.8% 정도 상승, 1.5%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떤 소문난 잔치에 뭔가 먹거리가 없다라는 우리나라의 격언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덜 움직인 섹터 아니면은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소외되고 부각되지 않았던 기업도 위주 접근을 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결국 12월까지는 종목별 장세, 뭐 요 옥석가리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증시의 흐름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해졌다. 종목 장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인 업종이 있는데 이제 의류주였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의류주가 전체적으로 막 급등도 했다가 뭐 차익 실현도 나왔다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의류주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3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뭐 영업무역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 차라, 한세실업 이런 기업도 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억누르고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미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눌렀던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호전실업이라든지 뭐 신원이라든지 그리고 태평양 물산 같은 기업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시세를 한번 분출했었던 거 본다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은 좋지만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간 그런 소외 섹터들을 좀 공략하시는 전략들을 가져가신다면 연말까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종목 장세에서 좋은 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의류주들 노란톡방에서는 올라오기 전부터 미리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런앤런 시간은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리뷰하는 그런 시장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이따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약간 좀 완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네, 안도감이 반영됐고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반등 네, 이런 온기가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약간 의외기도 했어요. 네. 이제 시위가 좀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또 무력을 좀 진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발 물러서기는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왔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힘든 과정들을 좀 겪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어떤 민심이 버텨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크게 좀 시위도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좀 고민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인구에 대한 백신을 맞추는데 비용이 124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124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정책도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대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을 저희 좀 주식 쪽이랑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결국에는 여행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 발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좀 강원랜드라든지 GK라든지 파라다이스 좋은 주가 흐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여행 쪽은 실적이 회복되는 건 좀 더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카지노주가 좀 저는 최우선 탑픽 업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실적이 나오는 순서대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엮여있던 섹터가 많아요. 네, 여행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또 카지노주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화장품주 네, 이런 섹터들도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했는데 워낙 많이 빠진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도 좀 눈여겨보실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영국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항공주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항공주의 본격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항공주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네. 뭐 특히 LCC라고 하는 저가 비용 항공사들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 진에어 모든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눌렀던 과정도 결국엔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실적 회복이 더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눌렸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좀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고 네,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명확하게 돌아설 수 있는 탄력성을 받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꼭지도 좀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항공주를 투자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쪽이신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이중 바닥을 만들고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어느 정도의 연말까지 지수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좀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위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항공주도 소외가 좀 심했는데 이번 이제 승인을 계기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력 을 좀 얻고 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간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시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시황과 종목 관련된 이슈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을 많이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도 많이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과 노란톡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수택 전문가님 채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노란톡에서도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추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내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이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실제로 매매들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다고 있다면 매매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고 제대로 된 매매 방법 지금부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실적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개별주를 또 많이 세팅을 해오신 것 같아요. 또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도 있고 역시 실적 모멘텀이 붙는 종목도 있는데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온전선인데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실적으로 다 부시고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주분들한테 손을 벌려서. 일반적으로는 증시에서는 악재로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네네. 사실 그런 이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재들도 이겨내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전선 쪽 섹터에 관련해서는 사실 효성중공이라는 이 기업도 좀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요. 뭐 주식헌터 시간에는 LS라든지 LS전선 아시아 뭐 LS 일렉트릭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고 이 인프라나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업종과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안 갔던 두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가온전선이나 일진전기였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 2분기 때 실적이 살짝 미끄러졌는데 3분기에 다시 한번 재차 실적이 좋아지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았을 텐데 결국에는 좀 키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면은 시세가 잘 났던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 있었고요. 덜 올라간 기업들, 뭐 실적이 좋다는 전제를 놓고 덜 올라갔던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간 섹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실적을 체크하실 건데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0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업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보시는 건가요? 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엑셀로 다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그중에서 저는 제가 얘기 드린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특정 조건에 맞춰서 솔팅을 하면은 한 100개, 150개 기준으로 좀 추려져요. 근데 일회성으로 돈 번 기업은 저는 당연히 제외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것까지 제외한다면 한 제가 보는 이 실적 성장주들은 2,300여 개 회사 중에 대략적으로 한 5% 4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 기업에서 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주를 놓칠 일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틀리지 않는다면 네네. 놓칠 일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실적 핵심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 두산 공작기계 인수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기업인데 이제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3분기 때 이 두산 공작기계 인수하는 것도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날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중심값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와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그 중심값인데 그렇죠. 그 중심값을 잘 지지받으면서 이번 주에 슈팅이 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자리들도 중요한 매수 급소 포착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런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항상 조정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하자고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네네. 그런 포인트들도 되지 않을까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 잘 공략하셨다고 한다면 실적 믿고 덤볐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매매를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제 실적을 강조드리지만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사냐?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차트라든지 기술적 분석, 뭐 위치, 수급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같이 가져가서 이제 매매를 해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네, 파라다이스. 이것도 역시 노란톡방에서 워낙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제 4분기 컨센서스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3분기 때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네네. 완벽하게 이제 흑자 전환했고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4분기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주가는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보시면 지난번에 3분기 호실적 발표하고
시세가 붙었던 전고점을 넘으면서 이번 주는 고점 경신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GK라든지 강원랜드도 관련 카지노 쪽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관 기업을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계 카지노 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와 GKL, 네, 그랜드 코리아 레전드 이 두 종목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독 파라다이스를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더 유리해서 그런가요? 실적에 대한 측면 부분도 있었긴 있었고요. 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강의로 일전에 런앤런 시간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정배열 상태에 있는 기업은 상승 힘이 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가 중요한 또 지지선이 되는 급소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자리들도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결국 실적까지 또 연결시켜서 본다면 자신감 있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으셨는 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공략하기에 조금 더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예. 강조를 해주셨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주의 기술적 분석을 더한 매수 타점 잡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런앤런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따가 나오는 또 강의 내용도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네, JVM인데 이게 이제 그 약국 자동 제조 시스템을 예전부터 계속 알려져 있었던 이제 기업인데 이게 본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업 부분에서 이제 장사를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요. 아마 국내 시장 자체는 압도적으로 점유율 1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네. 동사는 기술력을 토대로 또 한미약품 계열 회사다 보니까 모회사도 탄탄하고 해외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망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어떤 소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대량으로 그냥 큰 통에 약품들을 좀 담궈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번 오염이 되면 그 전체가 좀 망가지는 부분도 우려도 있고요. 결국엔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약국 쪽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인건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네네.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약국 법인들도 이 자동 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수출 그리고 환율 효과도 같이 누렸기 때문에 3분기와도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약주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주가 급등이 또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좀 살아나는 것인가? 네,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제약바이오주는 지금부터는 움직임이 좀 어떨까요? 네.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목요일날 제약바이오주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도 기왕 지사 투자할 거면 실적이 좋은 실적 제약바이오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못 벌고 이제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려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뭐 신약 임상에 대해서 주가 등락폭도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웅제약 같은 경우 이미 3분기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JVM의 모회사인 한미약품도 실적이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HK인호행까지 좀 보시면 저는 요 3인방에 대해서 좀 주력으로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그리고 HK인호행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제약 바이오주도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 싸움이니까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주 PER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내려가기는 했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PER 한 30배 부근 이하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도 좀 많으니까 또 제약 바이오주도 지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판단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데보 마그네틱 역시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탈철 장비 업체로도 좀 알려져 있고요. 좀 이슈들이 나온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데보 마그네틱은 사실 2차 전직 쪽 관련된 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식음료 관련된 캔들 네네. 거기에 이제 탈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 비중이 좀 줄어들고요.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나오는 탈철 장비를 좀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잘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져왔던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제 노란통에서는 두 개가 안 갔다고 좀 자주 얘기 드렸는데요. 네. 그 지난주에 하나 오픈해 드렸던 게 YM텍이라는 기업이고 오늘 또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 3, 4거래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리튬 가격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네. 동사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날 좀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지를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제가 보기엔 좀 조심해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기왕지사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얘기드리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징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실적을 항상 강조를 해주시니까 네, 실적주는 약간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 보면 실적주의 급등이 차라리 테마주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안정성과 수익성을 둘 다 잡아갈 수 있는 게 실적주인 것 같아요. 네, 실적주라고 절대 다 지루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한번 갈 때는 굉장히 폭발력 있게 가줍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바로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주는 또 급등했다가 버티는 모습이 또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버티면서 또 재차 상승하는 흐름도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어떤 시세의 분출량을 본다면 실적 성장주가 훨씬 더 폭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주를 기술적인 타이밍에 잘 가져가면 또 급등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를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또 중요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표 발표네요. 네, 미국의 11월 ISM 비주조업 지수 그리고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물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미국에서 좀 굵직한 이슈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에 대한 그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그동안 CPI가 발표되고 나서 P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PPI부터 먼저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일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만약에 예상치를 깨고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안도감에 의해서 반등했던 시장이 또 꺾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생산자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속도 조절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한 템포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지표는 뭐 11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물가 지표 발표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대입시키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요거 떠들썩했던 이슈인데 위메드의 코인인 위믹스가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메드의 주가의 향방을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전에 저희가 어떤 기업 경영자로서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 부분을 언급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일 텐데요. 사실 상폐되는 요인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유통 물량수를 좀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최대 큰 거래소들, 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다 상장 폐지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성을 잃었다라는 부분은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회사를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작년 4분기 때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유동화시키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잡았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때는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다 사라지고 그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다시 그 부분을 제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잡히게 됐고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지는 수치를 보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뢰 회복부터가 전 먼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부차적으로 좀 더 얘기 들어보자면 결국 게임 회사다 보니까 뭐 이 위메이드 저 얘기 들을 때만 얘기 드렸지만 본업인 게임에 돈을 잘 벌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을 받을 것 같고요. 본업 잘하는 거 플러스 뭐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들을 회사 측에서 좀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주식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결국에는 실적 향상 무게 중심을 두시면서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반등을 좀 기다려서 매도를 해서 교체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회복을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왔습니다. 네네. 뭐 그런 구간을 활용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고가 자체가 14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차피 또 실적 나오고 모멘텀 있는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을 줄여서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슈인데 과기부가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청문회를 연다. 요거는 통신주에 좀 영향이 있는 이슈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 이게 이제 통신주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5G 가입자분들한테 통신 속도가 빠르다. 네. 그 LTE 대비해서 20배 빠르다. 요 부분이었는데요. 28GHz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처음에 이제 예치당초 이제 얘기했던 부분보다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유예를 주고요. 그리고 KT와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소가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타협점을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통신주는 직관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바로 좀 직접적인 투자는 좀 잠깐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 이거에 대한 투자가 얘기 나온다고 했을 때 통신 쪽 장비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보는 장비 기업 중에 하나는 RF텍이라는 좀 기업이고요. 상반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을 압도할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보면은 이번 주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거 본다면 실적 따라서 또 주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주는 현위치에서 이제 약간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고 통신 장비주가 조금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RF텍을 비롯한 통신 장비수 내에서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궁극적인 의견은 어쨌든 뭐 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될 것이다. 네,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들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통신주를 뭐 크게 흔들 그런 이슈는 아니다. 단기간의 노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까지 체크해 봤으니까 공부를 하러 가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준비하셨죠? 아, 네.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을 싫어하는 이제 영망치형 캔들인데요. 네네. 실적주들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플러스 또 기술적 분석입니다. 타점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강의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오늘도 강의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윗꼬리,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는 올라간다라는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대신 아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산다. 이 부분이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강의의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입력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집중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설명드렸던 강의이긴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캔들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캔들, 예, 양봉 캔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시작한 이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형성이 되면 빨간색으로 양봉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위에 그날 있었던 고가와 저가 자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윗꼬리와 밑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캔들 모양은 사실 장대양봉과 장대음봉 그리고 영망치형 캔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음봉 캔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입니다. 시가가 위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날 종가가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날은 파란색 캔들인 음봉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캔들, 제가 캔들은 다섯 가지 정도만 알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봉 캔들, 음봉 캔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십자 캔들, 뭐 도치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날 시가와 종가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몸통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캔들의 몸통이 되는데요. 몸통이 없이 바로 이렇게 위아래로 고가와 저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십자형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 캔들을 도치 캔들 또는 십자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닥권에서 십자 캔들이 나온다면 바닥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게 한다면
그분 고점에서 이제 하락을 전환할 수 있는 캔들 모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방향 전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망치형 캔들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망치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뭐 이 몸통이 시가 종가 위치에 따라서 빨간색일 수 있는 양봉 캔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파란불일 수도 있는 은봉 망치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캔들 같은 경우는 그날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시가보다 종가 위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양봉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날 9시에 시가로 시작을 했다가 쭉 올랐다가 주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났고요. 저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저 위에서 마감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뜻은 결국에는 그날 매수세가 너무너무 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밑꼬리가 달리면서 주가는 위에서 마감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핵심적인 캔들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시작했던 가격 시가가 되겠고요. 바로 그날 있었던 종가와 저가가 똑같이 끝났기 때문에 밑꼬리가 없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크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올라갔다가 그 고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쭉 내려와서 하락마감한 모양이 바로 영 망치형 캔들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망치형 캔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영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캔들 모양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역발상입니다. 영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매집봉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윗꼬리를 최소한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과연 이런 매도세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실전적인 사례 기업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릴 기업은 YM텍이라는 좀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사례로 자주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딱 나왔습니다. 그 뒤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까지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배열 만들고 이평선 수렴해서 정배열 만들 주가가 한번 시세 분출했었고요. 그리고 시장 따라서 주가 하락은 했지만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잘 지지받았고요. 말 그대로 그동안 강의 드렸던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상승형 상가수렴 패턴이 나왔고요. 상승형 상가수렴 패턴이라는 건 고점이 수평이고요. 저점이 높아진 형태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강력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과연 이렇게 일회성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시세에 분출하고 나서 이게 끝일까?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역망치형 캔들 보이시나요? 바로 이 뒤로 나서 단기적인 이평선 지지를 받습니다. 11일평선, 21일평선 사이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는 다시 한번 분출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역망치형 캔들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날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봉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 갭을 잘 메꿔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 노란통에서 사실 YM텍에 대한 기업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기업인데요. 결국 그 뒤로 주가는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망치형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드렸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4억 정도입니다. 작년 3분기 누적까지는 52억이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나 좋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3분기에 준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상장일 당시의 시초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장일 당시의 어떤 최고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좋은 사례가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S 전선 아시아. 제가 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주식컨터 방송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좋은 실적이고요. 지금 2020년에 161억 원 영업이익을 거뒀던 기업인데 작년에는 282억 원, 그리고 올해는 335억 원 정도 시세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긴 윗골이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량도 실렸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정배열에 깨지 않고 단기 평선이 캔들이 지지를 받을 때마다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뭐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7,5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번 주 현재 주가로 보면은 8,100원, 8,2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이 윗꼬리까지 천천히 다 이걸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실 아이고 매도세가 너무 컸었네, 이 기업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라는 판단을 할 기업이 아니고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윗꼬리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실적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분석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채널 추가 많이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주강 특징주에도 해당되는 좀 기업인데요. 탈철 장비 쪽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2등 사업자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9월 10월 하락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물론 고무적이었던 건 지난번 7, 8월 하락장에 대한 저점만큼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 단기 평선이 제일 위에, 중기 평선이 가운데, 그리고 장기 평선이 바닥에 있으면서 주가는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한 8만 1천원 정도 됐고요. 결국에는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1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동사는 영업적자 마이너스 13억이었고요. 2021년에는 58억이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미 작년 실적의 2배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4분기에도 50억 가까운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는 많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23년 그리고 2024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보시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하락장에서 주가가 제법 하락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공략 급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윗꼬리를 다 잡아보면서 올라갔고요. 장대 양봉 분출은 했지만 또다시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의 무게중심을 잘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잡는다고 했을 때 연말까지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 거라고 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되는 기업은 나무가라는 기업입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영업이익이 적자였고요. 마이너스 23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23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40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좀 저점을 좀 찍었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매집봉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사실 이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주가 성장을 좀 보였던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십자 캔들이 많이 연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분할 매수의 기술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가격 조정을 받는 과정 안에서 주가는 제차, N차 패턴을 만들면서 빠르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지금 주가는 12,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주가는 17,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1월 28일이 고가가 16,600원인데요. 주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굉장히 10% 가까운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재료 테마가 엮인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 좋은 친구들한테도 호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자율주행 쪽 이런 엮이는 기업 쪽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나무가가 충분히 매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었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간 조정 수료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2,000원이라는 주가 가격도 굉장히 쌌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주가 흐름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가나 대봉화학텍이나 제가 방송 강의할 때만 자주 사례로 드리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주가 흐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인다는 거,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들이 12월 말까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좋은 기업을 싸게 잘 사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12월 말까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부분 포인트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종목 선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사실 주간 특징주로 다뤘던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쪽이죠. 나무가랑 마찬가지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나 돈을 매우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에 전 실적에 대한 패턴도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사가 딱 거기에 잘 맞는 기업입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지수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 조정 끝나고 주가 상승, 기간 조정 끝나고 상승 흐름 연출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자율주행 테마가 엮이면서 VI가 걸렸던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잘 찾아낼 수 있는 선별 능력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한테 호재가 엮이면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당시 주가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16,750원이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VI가 걸리면서 2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들이 팔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고점인 9월 23일 18,800원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모아가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였고 동사 또한 사실 지난번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결국 이 뜻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도 대부분 주간 특징주로 다뤘던 기업들입니다. 결국 그 당시가 어떤 이슈로의 주가는 올랐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역망치형 캔들 만들면서 시세가 나왔다는 건 매집봉이고요. 매집봉은 결국에는 윗골을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가 정확한 교본이 되는 거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명확한 교본이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들. 오늘 그 부분이 강의 포인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락도 마찬가지입니다. DK락은 기업은 피팅밸브 쪽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트렉스처럼 실적 패턴이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 패턴이라는 건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담보가 되고 있는 실적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좀 흐름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달에 하락장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장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하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 드렸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자리들부터 열심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캔들은 단기적인 이평선을 뚫어 올렸고요. 두 번째 구름대를 뚫어냈습니다. 세 번째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9월 10월 하락장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보여주었고요.
그 뒤로 주가가 재차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만들 때만 하더라도 한 11,700원 정도의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그 뒤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는 좀 제가 없는데요. 14,000원까지 주가는 올라간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RSI, 과매수 구간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윗꼬리가 달리는 역망치형 캔들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역망치형 캔들은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전에 얘기 드렸던 매집봉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의 조건은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지선 부분에서 나와줘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매집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이 작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LS전선 아시아 굉장히 몸통이 작지만 윗꼬리가 매우 매우 길었던 역망치형 캔들 모양이 나왔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꾸준히 주가는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다 잡아먹었고요. 결국 그 윗꼬리만큼이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관심, 제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때 그때 시장에서 부각되는 시점, 스타트 시점이고요. 그 시세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윗꼬리 잡아먹는 것들을 보시면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매우 중요한 급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집봉을 그래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난번 얘기했던 패턴 부분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다중바닥, 이중바닥을 만들 때 이 최근에 이제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졌던 부분, 그리고 제가 얘기드렸던 캔들은 역회된 숄더가 있습니다. 왼쪽 어깨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높게 형성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상승 확률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매우 높은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까지 열심히 그 가운데서 매집봉인 역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세가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시간 제약상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랑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거기로 아마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좀 많이들 소통하시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어떤 활용을 하셔가지고 연말까지 계좌들을 꼭 우상향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또 잘 보고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다음 주 한 줄평에 이제 또 실적 얘기가 있을지 없을지 다음 주 한 줄평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주 제가 한 줄평을 연말까지 연말 랠리 뭐 살타 랠리에서 수익 파티를 좀 즐기자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어닝 시즌 끝나고 나서도 실적도 다시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포인트 놓고 본다면 결국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지 연말까지 좋은 어떤 계좌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실적주를 보는 건데 산타랠리를 준비하자라는 거니까 이게 제가 주권 방송을 보니까 신조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산타랠리냐 속타랠리냐 네,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고 속타랠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속타랠리보다는 산타랠리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신다 이거죠? 맞습니다. 결국에 또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종목을 어떤 종목 선택하느냐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랠리가 될지 속타랠리가 될지는 그래서 결국 종목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주는 것이니까
좋다. 종목 선정을 잘하자.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산타랠리를 또 누리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소외되실 수 있을 것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산타랠리를 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수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외 변수들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려면 매일매일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압축 전략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의 수익은 종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종목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줄평은 네, 산타랠리를 종목을 잘 골라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또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이제 장중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좋은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채널과 노란톡 두 가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둘 다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채널인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바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만 딱 해놓으시면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 관련된 이슈들, 중요한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알림 설정하시고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분명히 실력 향상, 주식 계좌 수익 향상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장중에 노란톡에서 소통하고 싶어요. 또 실시간으로 종목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그 안내대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종목들도 많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방치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방법을 찾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겨내시고 좋은 수익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